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8년 5급 공채 이순환 6회 마지막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문제는요. 적합통보 관련된 내용인데 폐기물, 특허 재량이죠. 적합통보,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인지 간단히 써주는 거 아주 좋네요. 많이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적합통보의 취지 정도 써주면 좋겠네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죠. 행정청에게는 신중함과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중요한 요건을 미리 사전에 선취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폐기물 적합 통보의 준비를 끝나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나오면 무용지물이 되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런 취지까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갑에게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된다. 파리가 썼던 표현이죠. 왜냐면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에 따르면 이걸 이제 효력 요건이라고 불러요. 통상 2년 내, 뭐 예외적으로 3년도 있긴 하지만 2년 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지체 없이 허가해줘야 된다는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가. 논의 실익은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 있다. 아, 이 부분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네요. 자, 이 부분은 절충설로 간다면 거부 처분이 사정 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절충설로 간다면 갱신 신청 거부 처분일 경우 또는 이렇게 사정 결정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단순한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과 다르게 침입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정 결정에 따른 법적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이제 좀 강조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안포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너무 훌륭한 답안지가 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어차피 이거 못쓸 사람 없거든요. 거부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목차 좋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답안이랑 굉장히 빛이 나네요. 학살을 이렇게 두어줘 좋습니다. 판례 좀 간단히 적어 주시고 생각건데 절충설로 갔네요. 판례 결론은 꼭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 자로서 21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봐서 사법통지의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조문 현출한 거 좋습니다. 자,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정통지의 대상이 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부정된다. 이것까지 꼭 써주세요. 좋습니다. 사정편견은 거의 뭐 이거는 단문이라고 봐야죠. 물론 사안 대입시켜서 지금 이 답안지에 이제 또 좋은 점은 이거네요. 갑의 실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전 판결 같은 경우는 현재의 공익에 반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요한데 요건에 맞게 직접 사안포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요건에 맞게 직접 사안포섭을 해주는 건 상당히 좋네요. 권리구제수단 국가배상 청구 소송 관련청으로 병합시킬 수 있다는 관련 조문을 써주는 28조 2항에 따라서 위법하다면 손해배상을 병합시키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무역인 소송 유형 사전판결 가능성 학판이 있는데 학판을 확 줄여버렸네요.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 논거만 쓰면 됩니다. 무역인 소송에서 사전판결을 긍정하자는 견해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구별의 상대화라는 거죠. 저 무효사유 취소사유는 구별의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기성의 외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 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설에서는 위법한데도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심판법에 보면은 사정 제기에 대해서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제기를 부정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 판결과 사전 제기는 성질에 반하지 않으나 준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의 근거를 들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어우, 여기 써줬네요. 44조 상황에서 사전 제기는 명문의 규정으로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소송법과 유사한 심판법의 사전 제기에 관한 44조 3항 논거를 들어줬다는 거 아주 좋네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답안지 있었어요. 자, 다음은 기속력 문제인데요. 거의 줄 처리 없이 그냥 써버렸네요.
기판력과 동일한지와 관련해서 소송법적 효력인데 기속력은 실제 법적 효력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좋습니다. 양자를 구분할 때는요,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점 정도로 부각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런 소송법적 효력이냐, 기판력, 실제 법적 효력이냐, 기속력, 그리고 당사자에게 모두 미치느냐, 기판력, 피고인, 피고 행정청 등에만 미치느냐, 기속력, 그리고 주문에 한정하느냐, 기판력, 주문 플러스 이후에까지도 효력이 확대되어 있느냐, 기속력, 이런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데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거요. 30조 2항 재처분과 문제된다. 왜냐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 판결이니까 부서는 좀 찾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병은 산에서 조례의 개정을 들어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판결의 기속력을 일탈했는지 특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결의 기준시를 먼저 검토한다. 논리 흐름도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논리 흐름 잡아주는 거 강의 시간을 안에 강조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위법 판결의 기준시를 써주고 쭉 내려갔어요. 여기서는 구별서로 갔나요? 판단의 기준시를 판결시를 내용으로 하는 음행소송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본다. 그렇죠. 입법화되면 음행소송은 부작위 입법화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음행소송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가 된다고 했죠. 그런 내용까지 써주니까 내공이 훌륭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딱 들어맞느냐 뭐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판례로 갔네요. 웬만하면 이렇게 판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처분서로 가고 판결시와 구별시설은요 나중에 소개하는 정도로 해도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구별서로 많이 갔는데 일단 판례로 재판 실무에 맞게 사법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다른 견해를 소개해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법 판례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 판결시 이전에 개정법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잘 썼어요. 목차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개정조례를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면 실례까지 써줬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출풀이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속력 위반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까지 쓰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이런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속력 위반이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상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답안지 쓴 것처럼 기속력 위반은 아니지만 신뢰보호 위반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추가 점수를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답안지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쓸까를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오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기속력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 방점으로 찍어줬어요. 다만 이제 신뢰보호는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가 상대를 침해하고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위법하다 이렇게 봤네요. 사실 신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정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계획변경,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위법 이 부분은 합리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위법하다고 이렇게 갔네요. 자. 그런데요. 관련 판례는 있죠. 일단 판례 소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보니까요. 폐기물 적합통보를 하죠. 사전결정입니다. 폐기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계획변경을 신청했을 때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심에서는 개변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계획변경 청구를 인정합니다. 계획변경 청구를 인정하니까 계획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를 거부처분을 받아서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기타 소송요건을 충족해서 소송요건을 통과가 됩니다. 본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 신뢰보호 원칙이었어요. 신뢰보호에 반한지를 주장했지만 여기는 이유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하세요. 신뢰보호 원칙은 이유 없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폐기물 적합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로 볼 수 있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봤어요. 뭐 규책사 이런 걸 떠나서. 따라서
사안에서는요, 방금 설명했던 그 팔도 기억을 하십니다. 그 팔에서는 여기서는 지금요, 좀 놀, 여기에는 지금 답안이 쓴 것처럼 뭐 실내보호를 써주는 건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인용 판결이 이미 나왔다고 나왔죠.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나중에 개정법에 따라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느냐. 기속력 위반은 일단 판례에 따르면 판례 위법 판결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다면 처분시 이후에 개정법에 관해서는 시적 범위를 일탈하기 때문에 기속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속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른 처분은 기속력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보호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제가 설명했던 판례하고는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용 판결을 가정했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인용 판결이 안 나왔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폐기물 적합 통보를 하면 이 폐기물 적합 통보는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계획변경을 요구할 계획변경 청구권은 있으나 이 적합 통보는 폐기물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에 불과할 뿐 행정계획 변경,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실내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던 사안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것과는 딱 들어맞지 않아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은 기각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인용 판결을 가정하고 시험에 낸 거니까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개정법에 따라서 다시 또 거부가 나온다면 실내보호 주장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기속률 위반은 되지 않지만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간접관계네요. 간접관계는 거의 일반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간접관계는 최근에 심판법 50조 2에 간접관계가 추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간접관계에서는 판례를 이 판례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재정의 손배가 아니라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고 따라서 기간 경과 후에도 이행만 했다면 더 이상 추심은 되지 않는다. 왜? 심리적 관계로 목적 달성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아주 잘 썼네요. 다음. 좀 쟁점 정리 한 세 줄 이상은 좀 써주는 게 좋아 보여요. 조금 더 자세히. 물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없어서 사정통지의 대상인지 의 및 대상을 먼저 써줬네요. 법정의 사정통지의 대상이냐 불리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를 써주면서 판례에 따르면 거부가 되겠지만 그 부정선을 취하겠지만 절충선에 따르면 사정통지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써주면 됩니다. 답은 폐기물법 25조 2항에서 적합통보를 받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불리처분에 해당되므로 포섭 좋습니다. 다만 25조 3항에 따라서 효력규정이 있죠. 2년 내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다. 사정통지를 결의했기 때문에 취소사유다. 뭐 좋습니다. 나머지 사전판결 가능성. 사전판결에서는 사전판결 관련해서는 조문에 없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뭐 조문에 있는 것들은 소송비용은 원래 패소자 부담 원칙인데 여기는 실질적 패소자. 실질적 패소자는 누구예요? 피고죠. 그리고 상소 제기는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도 할 수 있겠고요. 피고 입장에서도 조문의 위법성이 명시됐기 때문에 다툴 수는 있습니다. 둘 다 된다는 거. 자, 무역인 소송에서 적용 가능성. 여기서는 이제 논거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어요. 특히 심판법 44조 3항도 좀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치주의 중요한 얘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점. 그렇지만 긍정선의 논거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속력. 기속력 일반도는 어차피 이제 채점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읽게 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수쟁점으로서 재처분으로만 문제된다는 점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기속력 범위와 관련해서 시적 범위가 나오면 여기처럼 위법 판단의 기준시로 꼭 써줘야 된다는 점. 여기 보면은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재처분으로만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부수쟁점을 놓치지 말고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확히 써줍니다. 특히 판례에 따른 처분 시설에 따라서 결론을 일단 내려줘야 돼요. 재판 실무니까. 다만 뭐 판결치 구별서에 의하면 이렇게 가도 좋고 구별서를 쓴다면 판례를 반드시 언급해줘야 돼요. 재판 실무니까. 나머지 간접관계 34조에 관한 일반론. 이건 거의 뭐
가문하고 유사하죠. 잘 썼습니다. 자, 여기는 쟁점의 정리를 적지 않고 곧바로 들어왔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취지, 산의 경우. 자, 제안 사이도 이렇게 써줬고 목차 구체적으로 잘 써줬습니다. 학설 판례, 생각건대. 결국은 이런 생각건대에서 뭔가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좀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지금 제가 할 때도 학설 판례는 간단하게 보잖아요, 지금. 결국 쟁점에 대한 이런 실익 또는 쟁점의 정리에서 쟁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쟁점의 정리는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안 써도 된다고 했죠. 법적 성질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좀 간단하게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쟁점의 정리에 쓸 때는 검찰의 사전 통제가 대상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이런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서 25조 1항에 따라서 적합통보를 받는 자에게도 이런 침입적 효과가 있어서 사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좀 그런 부분을 밝혀주는 게 좋은 답안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산의 경우 2항에 따라 받으면 3항에 따라서 이 부분 굉장히 잘 썼네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부정된다. 이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사전판결. 이건 거의 단문 내용이니까 요건에 맞게 포섭만 좀 잘해주면 돼요. 여기 포섭을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무역인 소송의 적용 가능성.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써주세요. 학설 및 판례. 좋습니다. 기속률 문제. 기속률 일반도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부서쟁점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내용 중에서 사례 경우는 제처분 의무가 문제된다는 걸 써줬고 범위에 관한 일반론을 쓰면서 위법판단의 기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법판단의 기준치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써주고 삼성한 가면요. 최근에 새로운 견해로 거부처분에 관해서는 모든 거부사유가 기속력으로 차단돼야 된다는 견해까지 소개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건 삼성한테 하시면 되죠. 기속 위반이고 판례 처분시에 따르면 그리고 다만 판결시 구별시에 따르면 까지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간접강제는 거의 일반론 쓰는 내용이었죠. 자, 사례의 경우 이행하지 않는 바 34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과 관련해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는요. 의요건 행정처의 판결 취지에 따른 이때 판례는 이거 놓치면 안됩니다. 꼭 써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서 기속률 위반이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거. 이걸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이제는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쪽으로 시험에 내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모의고사 낸 것도 있는데 뭐 경과 규정이 있었을 때 이건 나중에 이제 삼수한테 시험을 보든지 보충자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요. 종전의 법에 의한다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용을 했다면 기속률 위반이 돼요. 기속률 위반인 처분이라면 결국 34조의 간접관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이걸로 낼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배상의 성질 이런 건 키워드 싸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